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금일은 통영 올락 열기 외줄 낚시를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열기가 잘 나왔대요. 뭐 제가 나와서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위치한 곳은 매물도 근처입니다. 여기 타이라바는 배도 보이고 어초 치러온 배도 보입니다. 지금 포인트에 도착해서 5초 위치를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멈추고 신호음이 울리면은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나가다가 어군이 좀 보여서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통영 첫 열기입니다, 열기. 자, 수심 체크하십시오. 수심 조금 내려갔습니다. 자, 포인트 한번 흘렸을 때 대략적으로 배 전체에 한 40마리 정도 올라옵니다. 지금 물때가 별로 안 좋아도 이 정도 마리 수 같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탐기상에서는 바닥에서 5m 정도에 고기가 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왔어! 자, 수심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중간중간 바닥을 찍어서 수심이 내려갔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닥층에 고기가 많이 보입니다. 해가 넘어갑니다. 한 명씩 온다 진짜. 자, 다음에 예린님 건너뛰고. 이게 뭐야. 아, 이씨 왔어.
왔어 왔어. 오늘 여기가 조류도 안 가고 바람도 거의 없어가지고, 네. 고기만 물어주면 거의 최상의 조건이에요 오늘. 야, 이런 경치는 진짜 돈 주고도 못 봅니다. 너무 멋져요. 지금 포인트를 가왕도 쪽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옆에 가왕도 선 보이고요. 이쪽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사이즈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이제 날물 받치면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즈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화이팅! 일찍 와, 볼락입니다, 볼락. 야, 볼래기 줄줄이. 오.
올라가자마자 바로 걸어보는데. 변화가 계속 있습니다. 3톤 단말에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장비는 요거 큐스크래프트에서 나온 문어대입니다. 문어대, 문어 전용대라서 이게 잠그는 게 두 개예요. 그리고 앞에는 메탈 팁, 메탈 팁이고요. 릴은 바낙스 카이젠 150, 합사는 3호입니다. 그리고 카드는, 잠깐만요. 카드는 지금 8단을 쓰고 있는데 요겁니다. 요거, 요거 지금 사용하고 있고, 밑에 추는 40호입니다. 배 전체 40호로 통일했어요. 그래야지 잘 얽히지 않아요. 와, 대박이다, 대박. 잡고 싶다, 대왕 열기. 낮에는 열기 때문에 어피카드를 쓰는데, 야간에는 요거 맨바늘, 어피가 없죠. 야간 볼라 외주를 할 때는 이걸 쓴답니다. 일단은 제가 아직 입질이 있어서 어피를 좀 쓰다가 옆에 분이 많이 잡으면은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세 마리 당첨. 세 마리. 세 마리 당첨 당첨. 얼마나 애미가 네 마리. 네 마리 얼마나 애미가. 아이고 아깝네 네 마리는. 우와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이벤트를 바꿔서만 네 마리 올랐. 모르겠어요. 일단 받았을 때 1등 앞으로 10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10분 이내에 나름 차수기 안 내면은 네 마리 한 줄 5만 원 찍어가겠습니다. 동영 올락 열기 외줄 낚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제가 많이 잡았어요. 이런 날 잘 없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열기도 먹을 만큼 잡고 올락도 먹을 만큼 잡고 저희 어머니 생신 겸해서 가족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백거리는 충분히 나왔습니다. 지금 철수를 하려고 하니까 다시 또 입질이 오기 시작했어요. 뭐 그래도 뭐 아쉬울 때 접어야죠. 잡은 열기와 볼락으로 맛있게 먹는 영상도 하나 남기겠습니다. 손질을 하려면은 또 걱정이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 .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여름안에 낚기 한 줄에 낚기로 했는데 오늘 1등을 하지 않고 상금 5만원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자 2등! 자 오늘 2등 하신 분 상금 박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